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면상 보자마자 속 니글거리네. 감사합니다. 우리 익사님 100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뭘 축하해요? 축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뭔 해명 닥쳐 이 새끼야. 그래 닥쳐 이 새끼야. 뭘 해명을 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솔방 열심히 하죠. 예예. 그래야죠. 그래야죠. 아이 뭘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해체가 맞죠. 예, 네, 해체가 맞죠. 사실상 해체가 맞는 거죠. 예. 네.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제 표정을 보고, 아, 저 새끼 저거, 뭐 족쇄 해방됐네? 좋겠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삼님 고맙습니다. 100개로 통큰 팬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요즘 유튜브 풀 영상 약발방 왜 이렇게 재밌어진 건가요? 욕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극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겠죠. 네. 코트 F1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오늘 주영이 방송했어요? 풍선 몇 개 받았어요? 주영이 풍선 몇 개 받았어요? 많이 받았나요? 2,000개? 좋습니다. 좋네요. 에? 2만 개 받았다고? 구라. 에이, 그렇게 받았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바로 자랑했을걸. 오빠 나 오늘 2만 개 받았어 얘기했겠지. 찐이야? 아 진짜? 부럽네. 머리 바꾸니까 사람이 좋아 보인다. 헌칠해 보인다고.
이게 근데 아이비리그 컷의 정석 아닙니까? 앞에만 딱 눌러주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고, 예. 앞에 올려주고 뒤에 이렇게 해주고, 예. 네, 맞아요. 게이 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 아이비리그 컷. 그게 이게 깔끔하니까. 이거 머리 유행 시킨 분이 유아인 씨 아니에요? 조겐 더 언급은 언제 하냐? 아니 뭐 언급하고 말 게 뭐 있어요. 일단은 저도 어제 그냥 속상해서 휴방했어요. 예. 아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원망을 하거나 그런 건 일도 없어요. 원망 빼고 많은 감정들이 들었다.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먹먹함도 있었죠. 예. 아리를 제가 뭘 살려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멤버들이 이제 자기 각자 살 길 찾아서 떠나야지 뭐. 예. 이간질 하지 맙시다, 철구랑. 펭가이 고맙습니다. 펭가이 감사합니다. 예. 코트님은 세금 내셨나요? 야, 너 왜 그러냐? 닉네임도 씨바 발톱이야. 팬닉인데 저 닉네임 발톱이야, 발톱. 개새끼. 아, 진짜. 음흉한 닉네임이네. 개새끼. 악질 새끼. 동료 BJ의 어떤 아픔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그 남의 안 좋은 민심을 등떠 입고 그러니까 등떠 뭐라지 등에 업고 내 민심을 올리려고 하는 게 그 되게 하이에나 같은 짓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든지 시켜보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너 왜 기분이 좋냐? 내가 기분이 좋아. 뭐가 기분이 좋아 보여? 기분 안 좋아 보여. 기분 안 좋아. 아, 그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좀 우울해. 솔직히 내 기분은 뭐 그걸 갖다가 왜 물어봐? 예. 눈은 웃고 있다고. 아 진짜 이 새끼들 뭐 심리술사야 뭐야? 어? 뭐야? 기분이 좋다고. 아니 뭘 기분이 좋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여러분들. 내가 기분이 그 정황상 내가 기분이 좋을 이유가 뭐가 있어? 진짜 나 물어볼게. 정황상 내 기분이 좋을 이유가 있나? 어제 어쨌건 빠다리 났지. 그리고 또 뭐 약간 허무함이 있지. 허무한 게 좀 있지. 열정적으로 하려는 게 보였다고. 아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뭐 멤버들이 이 중에서 누구 하나는 특출나게 그래도 열심히 했다. 뭐 이 멤버는 뭐 겉돌았다. 이 멤버는 한 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평가하고 그렇게 뭔가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아쉬운 것뿐이야. 철구랑 손절하세요. 코트님만 이미지 피해갑니다. 그런데 아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시발 새끼야. 아무튼 뭐 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방송을 안 한 것도 좀 있어요. 네. 도저히 방송하기 좀 그렇더라고 어제는. 웃으면서 뭔가 방송할 만한 그런 기분이 안 난다? 그게 이제 제 어제 심정이었고.
예, 철구랑도 통화했어요. 했는데 많이 미안해하더라고. 멤버들한테도 미안해하고 나한테도 미안해하고 그런데 아 됐고 그냥 너저 몸조리 또 멘탈 관리 잘 해라. 예,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뭐 손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사실은 그냥 뭐잘 되기를 바랬고, 저도 최대한. 아, 근데 나 이빨 닦았는데 이렇게 치석이 끼냐? 어? 이렇게 치석이 껴. 지영아. 물 하나만 갖고 갈게,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오는 소리가 들렸어. 너 22,000개 받았어? 오빠. 아니지? 미안하지만 총 5,000개도 못 받았을걸, 이번 달? 아, 진짜? 축하한다. 총 3,000개도 못 받았어. 아, 진짜? 축하해. 어, 기분 좋아졌어.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 나보다 잘안 되는 거 보고, 아, 좋다. 이러잖아. 오늘 누가 오빠보다 갑자기 잘 됐나 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나보다 잘된 사람보다 나보다 안된 사람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 아니, 오늘 누가 오빠보다 잘 그래야 됐는지 안도, 알아. 안도의 한숨이 들거든. 아니, 오늘 누가 누군가가 오빠를 아, 시켜준 그냥 거지. 방송에서 너 팔아서 그냥 저기 뭐야 좀 약간 잔잔바리 재미 준 거야. 그 의미 부여하지 말고 들어가. 명훈이 급이네. 명훈이 저거 아님? 그 예전에 개콘에서 명훈이 들어가 그거 아니야? 후시성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대. 오늘은 피자 먹방이노? 아니 뭐 피자야. 아니 참 우울한 12월이다 이게. 원래 연말에는 항상 나는 기분이 좋았었는데 우울한 11월 12월이야. 올해를 이제 2022년 며칠 진짜 남지도 않았는데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에휴. 모르겠어. 그냥 우울해. 우울하고 그냥 뭐 여러모로. 아니 솔로 크리스마스 이거는 솔직히 아 남들은 뭐 손잡고 다니고 크리스마스에 여기저기 뭐 명동거리 거닐고 뭐 이런 걸로 우울해하고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궁상 맞은 거지. 우울한 거랑은 좀 달라. 그거 이제 궁상 맞은 거지. 젖 같은데 배민이나 한 사발이 가시죠. 아, 별로 배가 지금 고프지 않다.
한 12시 한 30분 뒤에나 이제 그때나 뭐 먹을지 좀 보자. 공상은 모르겠고 궁둥이나 보고 싶네. 제 궁뎅이가 보고 싶으세요? 참 저는 쥐약 처먹은 소리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예. 네. 조긴 더 존망했나요? 아,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씨발, 돼지 새끼야! 라고 하실 텐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제 표정이나 말투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로 좀 모르시겠습니까? 뭔가 이 새끼 우울하구나. 아, 뭔가 이 새끼 좀 측은하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거절이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카페맨 어서 온나. 고기돼지님 11개월 연속 구독 카페맨 어서 감사합니다. 와. 아, 고맙다, 카페맨. 형이 언제 밥 한번 사야지. 카페맨 같은 경우는. 밥이나 함께 하자. 응? 좆박은 거 너무 티내는 거 아니냐고. 아, 뭘 티를 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활짝 웃어가면서 솔방하기가 되게 그래요. 여러분도 뭐 눈치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되게 현타가 온다 이거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왜냐면 정말로 저 정말 술 먹방 때 자꾸 술 먹방 파리해서 미안합니다. 자꾸 녹음기 돌려서 죄송한데. 그때 그나마 제일 조겐터 시작 이래 이후로 좀 애들이랑 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그래, 그때부터 이제 좀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나는.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에이, 그건 아니야. 썩은 동화줄 드립은 그냥 장난친 거고, 웃자고 한 말이고. 코엔터로 리빌딩 하라고? 됐어. 애들이 뭐, 내가 뭐 하자고 하면 하겠냐. 그나마 족구가 하자고 했으니까 애들도 모여서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내가 뭐가 있어? 내게 남은 거? 김주영, 그리고 콧박 애들 말고 없어. 아, 랄프도 있지. 아리엘 화려하게 잠들다 방접 엔딩. 리엘이? 근데 리엘이는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낙수를 받은 거잖아. 리엘이가 최고의 낙수야. 최고의 수혜자가 리엘이야. 무슨 소리냐? 태어날 적부터 부모님에게 낙수를 받았잖아. 그래서 뭐 나처럼 방송이 간절하거나 아쉽기를 내 뭐래. 그게 최고의 낙수지. 강서 사는데 금수저냐 그런데 아니 뭐 모르지 뭐 여러분들 다 금수저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조겐타에서 가장 실물 이쁜 사람이요? 모르겠어요. 저는 주영이랑 여러분들한테 공개 연애를 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뭐 여자가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뭘 척척이야. 아 진짜요. 솔직히 뭐 내가 솔로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로가 아니잖아. 솔로가 아닌 이상은 뭐 누가 이쁘고 말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중요하겠어. 그런 게 그딴 게 그래서 뭐 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똑같아 보여 그냥. 응 인도 눈깔 다 봤어. 내가 언제 인도 눈깔 떴어? 이렇게 실룩거리냐고? 나 뭐 실룩거린 적 없어 진짜야.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주영이랑 진짜 좀 되게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계획되고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 그게 뭐 의미가 있어? 그런 눈빛을 보내고 뭐 여자가 뭐 눈에 들어오겠어? 주영이 말고 다른 여자 눈에 안 들어오지. 어. 누가 눈에 들어오겠어? 아 일도 안 들어와. 어, 그 에스파 카리나를 눈앞에 이렇게 데려다 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거는. 어. 아 진짜야. 진짜라니까. 내 인생에 여자는 이제 김주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미 이제 그 엔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어 이미 엔딩이 정해져 있는데 연애 쪽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엔딩이 정해져 있는 삶인데 다른 곳에 눈을 보이는 게 이렇게 앞만 보고 가야지. 이런데 뭐 눈을 흘긴다 그래도 뭐 바뀔 게 없잖아. 어. 아직 엔딩은 모른다고? 아직 뭐 이 사람들 되게 위험한 소리 하네. 미친 사람들이세요? 어. 형 엔딩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 저거로 말하는 거야. 남녀 관계로서의 그런 그 내가 남자로서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 어. 유통 아저씨도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했는데 유통 아저씨는 너무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걸 많이 했지. 그 아저씨 같은 경우는 조금 막 나이 차이 막 20살 이상 나고 30살 차이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랑 막 어디 몽골 같은 데서 못 사는 집 집구석에 있는 여자 그냥 아무런 사랑이나 뭐 가정 이런 거 다 건너뛰고 그냥 어 집안에 무슨 뭐 가전기구 비싼 거 갖다 갈아치우듯이 그렇게 여자를 만났잖아. 그래서 그 아저씨 되게 지금 엔딩이 쓸쓸하잖아. 그치 거의 뭐 매매혼 느낌으로. 어. 벌써 공부까지 다 하셨습니까? 아니 유튜브 아저씨가 저게 뜨던데 쇼츠에? 배우 유통이 심한 당뇨병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한동안 생활고에도 시달려왔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 유명한 국밥집도 문을 닫은 상태이다.
유통의 국밥집은 2000년에는 하루 매출이 17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잘 됐었는데 대마초로 잡혀간 이후 사기도 당하고 장사도 안 되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3년 전에는 32살 연하의 몽골인 부인과 마지막이자 8번째 이혼을 해 배우 유통이 심한 당뇨. 그래 이렇게 됐대잖아. 아, 윤석열 대통령님이 자녀가 없어? 아 진짜? 처음 하긴 그러네. 아무도 접해본 적이 없네 그 소식을. 아 윤석열 대통령님이 자식이 없구나. 왜지? 왜 없대? 아 늦게 결혼했구나 그 김건희 여사님이랑. 강아지 키운다고? 근데 인생에 있어서 자식이 꼭 뭐 정답은 아니지 않아? 자식을 꼭 낳아야 되는 그게 있나? 난 자식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데 나 같은 경우는 노자식 메타가 좋다. 그치? 내가 애기 낳을 거냐고? 아니, 나는 뭐 관심이 없어. 애기 낳고 하면은 그거 힘들지. 그냥 나는 너무나도 극에 달한 개인주의라서 개인주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자식을 별로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식을 낳으면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 뭐 희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 내가.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제 애기 있으면 게임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바이크 타는 것도 못할걸? 내가 인생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사라질 것 같아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아. 애기를 낳는다는 거는 애를 낳는다 그래도 덜컥 생기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좋다고 봐. 꼭 정자나 난자 문제 있으면서 낳기 싫다고 하더라. 뭔 소리야. 아 참. 나는 참 환경 탓을 하기 싫은데 가끔씩 저런 너무 저런 음흉한 채팅을 보면은 아 나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랑 섞여갖고 내가 인터넷 방송을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 어제 휴방을 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우 막 속상해 씨발. 저런 애들 좀 내 방송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씨발 어디서 그렇게 기어들어와가지고. 아 짜증나. 현타와 저런 새끼들. 뭘 또 찔렸노야. 너도 같은 저런 부류야. 좀 음흉하고 그런 불쾌한 채팅 좀 치지 말자. 응? 정자에 아무 이상 없어.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 몰지각하고 너무 막말하는 거잖아. 얼굴 안 보인다고. 전마가 만약 실제로 만나는데 코트님 정자에 문제 많지 않아요? 불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할 수 있겠어 저 새끼가? 못하지 병신 새끼. 또 저런 채팅 딱 지 채팅 쓴 거 갖다가 내가 읽어주면은 굳어버려. 말 한마디 못하고 병신 새끼. 장문 치지 마. 안 읽을 거야.
여자친구가 노래 잘하니까 가수로 키워봐요. 야, 정말 오늘 곤약 채팅들 많이 치시네. 심심하시죠? 심심한데 내가 뭔가 이끌어가지는 않고 자꾸 죽는 소리나 해대고 목소리 톤도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도 아무 소리나 하는 거죠? 병신 새끼들아. 그럴 땐 풍을 쏘세요, 차라리. 예. 자리합니다, 형님. 아이고, 이젤이 어서 와. 나이젤 고마워. 차라리 나이젤처럼 이렇게 풍선을 쏘세요. 예. 근데 코트 형은 왜 쉬고 오면 시청자들에 대한 혐오가 가득 차서 돌아오는 걸까? 오늘 게이지 안 띄우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쉴 때도 집에 있으면은 그냥 뭐 아시잖아요. 그냥 뭐 플스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뭐 넷플릭스 보고 이제 그렇게 안방에서 계속 누워 있는데 환자 마냥. 형님 고트듯이 뭐. 근데 보는 유튜브 채널들도 그렇게 자극적이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네. 자극적이고 그런 거 없고 정말 예. 네. 그냥 크게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게 뭐 이거저거 그냥 보면서 그렇게 하루씩 시간을 때운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 켜가지고 방송 켜고 딱 들어오면은 무서운 사람들이 내 방송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예. 형님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어르신들 도와주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재미 없어요. 맞아요. 음흉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음흉하고 부정을 뿌리고 다니는 이 부정의 산물들. 예. 왜 강아지들도 왜 지랄견이라 그러고 막 지옥견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모든 강아지의 지랄 맞은 부분들은 대다수가 산책을 해주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어느 정도 어디다가 풀고 그러고 내 방송에 들어오면은 저런 병신 같은 음흉한 소리를 안 할 텐데 여러분들도 에너지가 내 안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산책 안 시켜주니까 강아지가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집에서 벽지 뜯고 막 예? 지랄 맞게 굴잖아요. 헛짓고 막 그런 것처럼 좀 음흉한 사람들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축적하고 있어. 그 1차원적인 자극에만 다들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최고 기분 좋은 그 텐션 가장 오를 때는 그저 치킨 시켜 처먹을 때 예.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치킨 시켜 먹을 때 그럴 때라든지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자극 이런 것만 있고 안에 에너지는 너무나도 많이 축적돼 있는데 풀 데도 없고 앉아갖고 산책 좀 시켜주세요. 예, 인방 쳐보고 웹툰 쳐보고 롤이나 쳐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형님,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너무 찔립니다. 자기 소개는 예. 아니시죠? 풀 데가 없으니까. 예. 형님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허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하나도 안 자라니까 자꾸 저렇게 음흉한 채팅을 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루 쉬고 오거나 막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들에 대한 혐오가 좀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자꾸 막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내 표정이 딱 이 표정 아니에요? 이런 느낌? 예, 뭔지 알죠? 얼굴 구겨져요. 예, 좀 맑은 소리 좀 해봐요. 맑은 소리 좀. 맞아, 환멸 느껴지고 약간 인류에 잃어버리는 그런 표정? 맞아요. 고트 형님, 그 습관, 그 행동들 다 형 토크온 보고 배웠습니다. 맞아, 또 이렇게 또 내가 뭐라고 하면은 다 나한테 배웠대. 내 잘못이래 또.
닥쳐! 주세요, 다 합쳐주세요. 닥쳐세요, 닥쳐 날채. 근데 부정적인 저런 일부 애들 때문에 형이 싸잡아서 시청자들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버리면은 시청자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토크온 보고 배우는 지능 수준은 레전드다. 근데 애초에 개청자들한테 왜 소속감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했을 때 나는 아니고 맞아 저런 새끼들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공감해주기보다는 시청자 욕하네. 개청자 욕하네. 왜 내가 괜히 기분이 나쁘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되려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내가 아니다 싶으면 말면 되는 거지. 그래요. 네. 비제이들 중에 쓰레기들 많다고 하면 비제이들도 기분 나빠. 아니 기분 나쁘지 않고 쓰레기들 많죠. 뭐 아니 근데 비제이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도 쓰레기들은 있잖아요. 스포츠계 더 들어가서 야구계에도 쓰레기가 있고 축구계에도 쓰레기가 있고 예? 자영업자들도 개새끼들이 많고 전 세계에 그냥 개새끼들이 다 있는데 예,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런 쓰레기라는 부류에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거지. 예. 네, 맞아요. 저 쓰레기예요. 대표적으로 코트가 있죠. 인방계 쓰레기는. 맞아요. 저 쓰레기예요. 예. 오늘 코트의 논리가 존나 모순적이네요. 아니 뭐가 모순적입니까? 내가 얘기한 게 뭐 내가 맞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아 근데 똥말이 없다. 아 여기 신혼집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살고 있던 데에서 크로마키만 뺀 거예요. 언제까지 부정적 우울한 태도로 방송하실 건가요? 뭐라고요? 개청자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개청자 때문이죠. 안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은 저런 새끼들이 무시가 돼요. 근데 이제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뭔가 그런 느낌일 때는 더 자극을 많이 받는 거죠. 사람 다 그렇잖아요. 뭔가 우울하거나 예민하거나 그런 날에는 직장에서 표정이 안 좋아 보이고 주변에서 뭐라 그러잖아. 왜 기분 안 좋아? 왜 그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딱 그 상태예요. 뚱뚱한 사람들이 쓰레기 새끼들이 많다고요? 그냥 코트한테 제가 저한테 대놓고 쓰레기라 그러세요. 그게 낫죠. 말을 꼭 그렇게 해가지고 뚱뚱한 사람들을 더 욕먹이려 그러세요. 네. 아.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면서요. 왜 그래요? 아마추어처럼이라고 하는데 아. 근데 진짜 똥마려운 거는 어떤 사람이 와도 똥마려운 건 못 참아요. 그죠? 예. 네. 똥을 좀 싸야겠네요. 똥이 너무 마려워요. 사회생활에만 멸치들이 족같은 짓 많이 해. 아니 왜 체급으로 나눠요 쓰레기를.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우 똥마려. 주영이 보고 앉아있으라 그러면 안되겠죠.
괜찮아요? 주영아! 좀 앉아있어 잠깐만. 아, 오빠 똥 싸고 올게. 담배는데 쓱 피고 가. 메뉴를 정하고 있을게. 뭐 먹을지? 응. 채팅창 보면서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럼 채팅창 안 보면서 개소리 좀 할게. 채팅창 안 보면서 나처럼 얘기를. 우울하네요. 뭐 먹죠? 우울하네요. 오늘 코트야우의 우울한 그런 날이래요. 약간 사람이 그냥 막 처지는 날 있잖아.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처지고 꼭 어떤 사건이 있어 처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야 문채원. 그거 더 크게 주시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제 방송에서는 절대 그 별풍선 달라는 소리를 안 하지만 오빠 방송에서는 천박하게 이 자크도 좀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없어. 저요? 그래서 내가 오빠 그 뭐지? 오빠 방송하기 직전에 고추 센치는 안 재보지. 여러분들은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오빠 몇 센치는 재볼게 이리로 와봐 이러면서 지금은 몇 센치 이렇게 재지 않잖아요. 누가 뭐 네?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왜요? 저 재밌어요? 억텐도 텐션이기 때문에 제 지금부터 엄청난 억텐을. 아니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오빠가 이게 이거 좀 방송하고 올게. 아씨 조용해. 방송하고 올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을 이게 들이댄 다음에 오빠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랬더니 막 눈치 챙겨라 이러면서 실실 쪼개졌네요. 이제 한 남자의 아내한테 뭐라는 거예요? 코트한테 왜 한 소리를 들어요? 나 뭐 잘못했는데? 왜 나 혼나라고 여러분들 이간질 하세요? 방송감 너무 없다고? 정답입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잠깐 있다 갈 거라서 괜찮아요. 네? 뭐라고요? 하하 감사합니다. 역대급 노잼이라고요? 이왕 하는 거 1등해서 다행일 수도 있어. 말 안 하고 있으면 말 안 한다고 지랄 하시잖아요. 킬수로 정의된 당일 키우. 킬수로? 이거 몰고 가지 마. 일부러 나간다니까? 이거 일부러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말 안 할게요 그냥.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뭘 먹어야 오빠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지금 웃으면 돼요. 계속 크크크크 하시면서 막 이제 추천해 주시면 돼요 음식을. 치킨이요? 마라탕? 똥이요? 어머 뭐야 나를 먹는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수제비? 아니 수제비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수제비 반죽을 냉동실에 누나, 해놨었거든? 네 못 살겠으면 윙크해 주세요. 응? 아니야 각과 의리 어딨어. 그 해가지고 저거를 지금 녹이려고 태동 얼려놓긴 했거든. 근데 절대 안 녹네. 저거 어떻게 녹여요? 얼려놨었는데. 나 진짜 미쳤나봐. 이게 칭찬밖에 안 보이네 이제. 적당히 귀여워라 이런 거. 적당히 예뻐라 이런 거만 보이네요. 뜨거운 물에 해도 돼? 뜨거운 물에 좀 넣으면 되나요? 에어프라이 개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왜 이렇게 예쁘냐. 어머 나 이제 이런 것만 보여. 나 정신 승리했어. 멋있다. 100명이 늘었다는 아씨 너 블랙할 거야. 그래서요? 다시 사오세요. 뭘 사오라고요? 싫어요. 니가 뭔데요? 그래서 뭐 먹으라고요? 치킨? 황홀? 저 솔직히 최근에 오빠한테 좀 설렌 적 있거든요. 진짜로 진짜 죽을 때까지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느낀 적 있는데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다고 하세요. 뭔데? 뭔데? 자 궁금해하세요 빨리. 뭔데? 뭔데? 빨리 해보세요.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죠? 아니 오빠가 아니요 천에 아니 뭐냐면요 오빠가 다쳐
아, 황금왕님, 나 기억할 거야. 가방 집에 사줬어. 아니, 가방 사준 게 아니라 아니, 까먹었... 아, 알바노가 아니라 오빠가 주워 안고 자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보여줄... 아, 여러분들 뭐라 하지 말아봐요. 아, 오빠 자는 모습 스포할게. 오빠 강아지를 강아지는 침대에 올리지 말라던. 아, 조용히 봐. 아, 오빠 오지, 아직 오지 마. 아이, 와. 미안해. 아, 여러분들, 아니,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무조건.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주아랑. 강아지는 침대에 올리지 말라던 사람이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커질까? 오빠 어땠어? 평가해주세요. 좀 늘었어요? 호만이 죽었네. 알았어. 고생했어. 오빠 나 버텼어. 좀 역겨웠어? 형 차올랐어? 오빠 근데 시청자가 안 빠졌어. 이거 칭찬해줘. 어? 아니 아니야. 이거 저 다른 거야. 알았어. 고마워. 코트 정치 늘어서 저런 사진도 찍네. 오빠 힘내세요. 커피 마셔.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우리 행여다 아그로깡으로 버티자. 대신 말해줄게 진짜 싫다. 뭐요? 고맙네요, 여러분들. 방송 켜지 못해서. 코트의 부두봉치님 43개월 연속 구독. 예, 제가 방송 팀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하루도 웃어보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밝아졌노 하하. 애정은 키에트. 주아야, 일로 와. 주아, 일로 와. 일로 와. 주아야. 쟤도 날 쌩까네. 전마도 날 무시하네. 사진 찍어 값은 줘야지. 또 오지. 부려 먹기만 하고. 좋아야. 좋아야. 여자야 여자야. 좋아야. 좋아야 일로 오세요. 일로 와.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원래 딱밤 갈 겸요. 원래 딱밤을 갈 겸. 아니 뭐 강아지 부르려고 몸을 주화 쪽으로 완전 틀어가지고 격하게 해줘야 애들이 온다고? 사람이랑 걔랑 바뀐 것 같은데? 아이 됐어. 또 먹방으로 또 시작을 해야겠네요. 뭐 먹을까? 주영아! 뭐 먹을 거야? 네. 어. 주아 이유 알려드려요? 아까 방송 직전에 주아 짖어가지고 오빠가 장난으로 좋아! 이거 했잖아. 시끄러! 그랬지. 어, 그래가지고 주아 그때 꼬리가 싹 들어가고 좀 발발 떨었어. 아, 그래? 떨어가지고 큰 소리 무서워해. 앉아. 오빠가 장난이었는데 주아가 진짜인 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삐졌어 쟤. 응, 쟤 잘 삐져 이럴 때. 도로가 빈결이라서 지금 저 배달이 안 된다고? 어 깜짝이야. 어 리아야 깜짝이야. 밖에 왜? 밖에 뭐? 어 나 나갔을 때 그렇게 빙산 아 빙산이란다. 그 빙도로 아니었는데요? 나 한 아 뭐? 내가 좀 낮에 나갔구나. 뭐 먹지? 오빠가 딱 먹고 좀 아 조금 기분이 나아지겠다 이런 거 없을까? 뭘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그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어 맞아?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방송하다 보면 또 풀어져. 시청자들이랑 티켓타카 하다 보면 또 웃게 되고 또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뭘 먹지? 아 근데 나 너무 맨날 이 옷만 입는 거 같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렇게 피자 먹으라는 사람들이 많아? 피자 별로 머리? 피자 먹고 싶지 않아. 성접 청단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월드컵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월드컵에 쏠려가지고 제가 뭘 하고 이런 걸 할 만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저는 지금 진짜 아무거나 아무거나 다 먹고 싶어. 나 좀 배고프냐? 김치찜 추천해 주셨고요. 육회 육사시미 추천해 주셨습니다. 둘 다 땡. 땡. 피자 엄청 좋아하시네. 피자 냠냠짭짭. 고맙습니다. 피자 냠냠짭짭님. 근데 피자는 안 먹을 거예요. 맛이 없어. 맞아, 딱히 막 시켰을 때 맛있는 일이 자극적인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예요? 저랑 맞짱 뜰라고요? 그냥 이미 이겼어요. 저런 비용신 같은 새끼를 봤나. 맞짱 떠서 뭐 하게?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네. 100개씩 주시니까 조금 제발요. 뭘 저랑 맞짱 뜰라 그래요? 에? 100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오세요. 들어오세요. 귀엽네. 맞짱 뜨자고 하는 게. 가소롭네. 뒤지게 얻어 맞으려고 저러네 또. 청라 불 주면 모르냐? 키 160일 이하는 안 받습니다. 자극적인 거 안 먹고요. 이런 캔 식벌레랑 맞짱? 아 순간 황금양님이 또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고 표정 싹 썩었는데 내가 아니었어. 에이. 왜 헤헤 싫었어? 미안해. 쏘리. 사과.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자 지랄하고 표정 풀으라고 지랄하고. 아 오빠한테 지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 여자야 제발. 아니 오빠가 우울하니까 내가 좀 나라도 미안해. 뭘 미안해.
이 정도도 서러? 아 오빠한테 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하고 지금 기싸움 중이거든. 알았어. 방이나 기어들어가 오버 쳐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코황이 나 불렀거든? 오빠 나 불렀거든? 감자, 네가 뭔데? 감자탕이나 좀 빨까? 쪼쪼 빨까? 우와 뼈 사이사이 그 고기들을 쪼압쪼압 하는데 아 좀 왜 이렇게 오늘 오버해. 알았어 안 할게. 어? 안 할게. 제발 코트님과 형식 쓸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어떠한 조건도 가겠습니다. 알았어. 대신 또 말할 게 진짜 싫다. 알았어 황금향아. 나 더 많이 싫어해줘. 이왕 싫어할 거면. 아 근데 감자탕 시키는 곳들이 다 문을 닫았네. 준비 중, 12시에 아, 준비 중이라는 거는 오늘 내가 봐서 그러면 아까 사람들 말대로 그건가 보다. 얼어서 그냥 닫았나 보다. 길이 완전히 얼었나 봐. 코순이들이 주영이 질투하는 듯 키키해. 뭐 캐릭터 다 남잔데? 근데 나 코순이분들이 나 좋아하셔. 나한테 인스타 DM 와. 저 코순인데요 이러면서. 왜? 알았어. 알았어. 응? 아 덜렁덜렁이라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전복죽? 주영아 감자탕 해줘. 감자탕 고기가 없잖아. 쉽지 않아 감자탕. 그니까 그거 엄청 엄마가 옛날에 해줬던 것 같은데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샬롬 복된 주인입니다. 주영자매 태분 형제 오늘도 자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어우 녹지네. 복지리? 복지리가 그건가? 그 뭐지? 그냥 저거 먹어야겠다. 장위 맨션? 아니 그 고추장 많이 안 들어간 걸로다가. 저 보쌈 보쌈 먹어요 보쌈. 어저께 수육 먹었는데 또 보쌈이 땡겨? 아니 뭐 무슨 자꾸 나한테 맞짱 뜨지? 뭐라고 했어? 병신 새끼야. 야 멋있게 한 천 개는 쏘면서 얘기해라. 가오 떨어지는 남자 새끼 한 남자 새끼. 160일 이하는 좀 꺼지세요. 저 김주영이에요. 찬 음식? 아니 보쌈은 따뜻한 음식인데. 보쌈 맛있는 대로 먹어야죠. 완미 족발. 보쌈 야들야들 보쌈 한상. 맞아 원할머니 보쌈에 그 떡쌈 아세요 여러분들? 나 그거 좋아했었는데 그거 맛이 그렇게 있지 않는데 자꾸 먹게 돼. 원할머니 지금 준비 중이야. 아... 오빠 요즘 인상도 좀 선해지지 않았어? 옛날에는 좀 진짜 악독하고 약간 악독색독 약간 이렇게 생겼었거든? 근데 뭔가 독기 가득했는데 지금은 되게 순둥순둥 인자해 보여? 오 진짜 너무 귀여워. 그렇구나. 우리 그 사람 닮는 데는데 조금 우리가 닮아가나 봐. 해. 어전이야. 어전이요? 예 뭐라고요? 어전이 아, 아니야. 전이야. 그래 이제 보쌈집 있네.
보쌈이나 시켜 먹자. 꼭 막국수 부탁드릴게요. 막국수 나오나? 잠깐만. 면치기 후루잡잡 하고 싶어서. 나오네. 원래 그 연인 관계에서 귀엽다라는 감정이 진심으로 나온다는 건 그게 찐 사랑이래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알바노? 어쩌라고? 좀 닥쳐! 도로가 얼었으면 주영이가 갔다 와야겠지? 나 근데 도로 얼으면 내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의자 회전을 하라고. 내 방송 예약해라고요? 죄송한데 저 오늘 2시에 방송했거든요. 안 오셨잖아요. 그걸 누가 보러 가? 그니까 할 짓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 진짜 할 짓 없으신가 보다. 오늘 오신 분들 그걸 왜 봐? 의리로 봐주시는 거야. 괜찮아요. 제가 평일에 여러분들의 출근길 라디오가 되어드릴게요. 지금 잠깐 보는 것도 힘들다면서 계속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켰습니다. 보쌈으로다가. 아 진짜요? 그럼 저는 좀 갈게요. 이제 밥 오면은. 아이고 피자 냠냠 접접. 밥 맛있게 먹어. 맛장 뜰래? 진짜로? 어? 천 개 이상 쌌는데. 와 내가 사달라 했어. 현피 떠야겠지? 어. 고마워. 오우 천 개를? 그 배달 오면 말해주세요. 진짜 뜰 수 있으면 더 쏘고. 뭐 나랑 뭐 주먹 다짐하자는 거야? 주아야, 주아 일로 와. 주아 일로 와. 주아야, 가라 그냥 빨리 애들 데리고 가. 주아랑 화해해. 아까 싸워서 그래. 혼나서 진짜로 삐져서 그래. 삼촌 용서해줘. 아까 삼촌이 장난친 건데 주아가 찐템 부리는 거야. 아유 틀어. 아유 틀어. 삼촌. 화해해. 코트 형 둘이서는 해체했어요? 너 나랑 시선도 안 마주치네 진짜. 그래 진짜? 진짜 삐졌냐? 왜 그래? 나랑 눈을 아예 안 마주치려고 그러네. 진짜 삐졌네. 진짜 귀여워. 내가 소리 질러서 그랬어? 미안해. 응? 받아줘, 좋아야. 헐, 진짜. 리아 오열.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우 인사 올립니다. 아유 광고 고맙다. 아. 풀렸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몸이 작다는 이유로 130kg 괴물한테 뽀뽀를 당하는 것 자체에서 상당한 무력감을 느낀다.
동물 앞에 멈춰. 야, 혹시나 삐졌어. 물러가. 앞에 멈춰. 된장은 바르고 먹어라.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예, 오늘 좀 힘내서 즐겁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녹진해. 이따 밥 시켰고 오늘 5시부터 이제 빨리 저 하고 갈게요. 그리고 뭐 아 당분간 또 이제 또 솔로 솔방 체제로 또 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뭐 합방을 좀 이번에 어쨌건 조멘터도 했으니까 한번 해본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근데 이게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그러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합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리엘이 유산이 폼 좋아?